할렐루야. 9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삶 순서에 따라서 디모데전서 오늘은 6장을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실 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실 주님의 그 음성들 함께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함께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앞선 본문에서 교회 안에서의 영적 리더들, 특히 장로들에 대한 예우와 권징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는 상전에 대한 종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게 되면 1절입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여기서 종들이라고 하는 것은 멍에 아래에 있는, 즉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주인에게 매여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노예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 당시 로마 사회는 노예 경제 사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노예 제도는 일반적인 사회 제도였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당시 로마 인구의 약 절반 정도가 노예에 해당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권면하기를 그러한 노예, 종들은 상전들에게 언제나 공경하고 상전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잘 섬기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오늘날과 당시 상황은 시대적인 상황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오늘날의 인권의 잣대로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을 바라보는 것은 옳지 않은 접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러한 노예 제도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도 느끼지 못했는가, 오히려 두둔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한 형제이고 한 자매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28절에서도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사도 바울은 당시 상황을 감안할 때 파격적일 정도로 당시 사회의 계층이나 성별에 대해서 전향적인 주장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오늘 본문과 같은 권면을 하고 있는가? 이 본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야말로 목회 서신입니다. 어떻게 목회해야 하는가? 즉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하고
맡은 영혼들 복음의 길로 잘 인도할 수 있는가, 그 메시지를 주는 것에 강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사회에서 이 노예 제도는 잘못되었으므로 이 사회를 부정해라, 모든 노예를 해방시켜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원활한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서 믿음이 있는 종들에게 주인과 갈등할 것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서 주인과 갈등하지 말고 좋은 관계를 맺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전파에 더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3절부터는 디모데를 향해 목회자로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고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대표적인 두 가지 이단의 가르침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함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도 지켜야 하고 할례도 받아야 한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오직 믿음이 아니라 믿음과 함께 율법과 할례도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물질은 악하고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은 결코 악한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이른바 영지주의이죠.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러한 거짓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아닌 다른 교훈에 관심 있는 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복음의 도, 그 정수는 결국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 그 십자가, 그리고 성령님 살아계셔서 그 다스림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말 복음의 옳은 가르침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그에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낮아지고 겸손하기보다는 교만하고 잘난 체하고 스스로를 드러내고 결국 투기와 분쟁으로 비방과 악한 생각들로 그 마음들이 채워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수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그러나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한 단어로 자족이라고 표현합니다. 6절을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인 것이죠. 현대인의 성경은 이 같은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는데 만족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사는 사람에게 신앙은 큰 유익이 됩니다.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올린 한 글을 보았는데 공감이 되었습니다. 열흘만 살다가 버리는 집이 누에 고치 집이고 6개월만 살다가 버리는 집이 제비들의 집이며 1년 동안 살다가 버리는 집이 까치들의 집입니다. 누에는 집을 지을 때 창자에서 실을 뽑고 제비는 진흙에 자기 침을 뱉어 집을 만들고 까치는 나뭇가지를 물어오느라 입이 헐고 꼬리가 빠져도 지칠 줄을 모릅니다. 날 짐승과 곤충들은 이렇게 혼신을 다해 집을 지었어도 시절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면 미련 없이 집을 버리고 떠납니다. 오직 사람만이 끝까지 집을 움켜쥐고 있다가 떠나게 됩니다. 자연을 완전히 소유하는 생명체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모든 생물체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자연에서 모든 것을 잠시 빌려 쓰다가 떠나가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도 성경에서 바벨론으로 상징하고 있는 것처럼 거대 문명 가운데 살아갑니다. 바벨론의 포로된 자들이라는 표현을 오늘날 은유적으로 바꾸어 쓰면 세상 문명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자족한다,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단지 욕심을 버렸다, 포기했다, 내 분수껏 살겠다 이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비운다라는 것은 예수만 있으면 된다,
예수의 이름만으로도 나는 만족한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밖에 없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만족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 복음만으로도 기뻐하며 살고 계십니까? 유리에는 투과하는 성질이 있어서 유리가 둘려 있어도 서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리에 얇은 은박을 씌워보십시오. 건너편은 보이지 않습니다. 유리는 거울이 되어서 오직 자기 자신만 보이게 됩니다. 거짓 복음, 살아있는 자아, 물질에 대한 욕심, 이러한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은박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통해 얻은 자족의 비밀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목회자에만 주시는 권면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자족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가능한 만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족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크신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우게 되었을 때 그의 놀라운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만족하는 자에게 능력의 주님은 함께 하시고 그분 안에서 나는 우리는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교훈들을 경계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기 원합니다. 이 비밀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으로 시험과 올무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지라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신실한 주님의 일꾼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도로, 간증으로, 또한 삶의 체험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비천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풍부함의 은혜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비밀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족하는 데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비밀과 그 은혜와 그 결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너무나 많은 유혹들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거짓 가르침의 유혹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문화들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돈의 유혹이 있고 성적인 유혹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고 자랑하고 싶은 유혹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그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주어진 이 하루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